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분명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선별적으로 잡으려면 공부를 하셔야겠죠. 오늘도 이분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한꺼풀 이제 벗겨진 것 같은데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제 타결점을 찾았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투자 선호, 위험 자산 투자 심리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이제 반도체 쪽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적인 다른 섹터 쪽에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강한 수급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밋밋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특히 뭐 지난번에 강의 했던 내용인데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이제 패턴을 만들고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적은 좀 무난했지만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좀 포트에 있으셨다면 그런 좀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런 종목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이따가 종목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강의 준비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네,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이.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기업이 이제 마블 관련된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네.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 전망치했던 보다는 소폭 좀 상회하는 수준이었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었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나왔던 리포트 중 내용 중 하나가 이제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주에는 엔비디아가 AI 쪽 관련된 실적 성장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같이 좀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특히 그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회사 위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선별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도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순환매를 보인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이런 반도체주의 랠리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까요? 우선 현재 나오는 시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또한 결국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을 이번 상반기에 찍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내년 실적에는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잘 포트에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업종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뭐 얘기들이지만 선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잘 포트에 담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종목은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기업이 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은 있으니까요. 선별적으로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이슈인데 중국의 PMI 지표 2개월 연속 위축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게 못 반등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리오프닝 섹터 얘기 드릴 때는 항상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를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는 분명하게 리오프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클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구매자 관리 지수가 계속적으로 그 평균치보다 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네네. 두 달 연속 이제 52
수치를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못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쪽에 대한 업종 투심을 많이 눌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곡차곡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좀 움직임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명확하게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좀 잘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리오프닝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계시지는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 맞습니다. 보유자 분들께서는 실적 좋은 기업을 한다면은 홀딩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살아나기 전까지 또는 중국에 대한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지표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리스크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FOMC의 다음 회의 전망은 동결 쪽에 무게가 있기는 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소비 지출 자체가 이제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25bp 금리 인상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뉴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25bp 간다, 동결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 영향 자체가 저는 시장에 주는 건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있어요. 하든 25bp를 올리든 영향 크지 않다. 네, 어차피 실적 좋은 친구들은 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승전실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잔파도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큰 어떤 흐름으로 좋은 기업을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생각보다 빨리 준화가 안 되는 것뿐이지 잡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또한 경기 침체를 수준이 감내하더라도 무조건 인플레를 잡겠다는 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스탠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잡힐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잔파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큰 흐름상에서는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 물론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손실이 나면 흔들리실 수는 있겠지만요.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의 정점에 가까워지는 것은 또 사실이기는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기업의 개별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자. 네, 이 내용이 또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LG그룹인데 전장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특히 이번 주에는 LG전자가 움직였는데 맞습니다. 사실 LG그룹주들이 뭐 탄력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LG전자는 정말 지루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번 주에 시세가 나면서 증권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요. 전장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LG전자로 생각하면 이제 프리미엄 가전 제품군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LG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은 전장 사업부 쪽에 대한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 그룹의 오너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LG 디스플레이 이제 OLED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제 OLED 쪽도 많이 이제 LCD가 아니라 이제 OLED도 다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모든 LG 계열사들이 대부분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뭔가 시프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전기차 쪽에는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OLED가 많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LG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실적 성장을 크게 이뤄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LG 그룹주들 사실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을 그룹주 중에 가장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주가 위치라든지 실적을 네.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히려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큰 대형주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쵸. 근데 우선은 지금 당장이라고 했을 때는 LG전자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하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 있잖아요. 네. 이제 카메라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좋지만 차라리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주가 위치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런앤런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주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항상 이제 실적 대비 주가 위치가 낮은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실패 없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간증시 점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 도움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매매도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다양한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드릴 겁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또 매매하시면서 같이 수익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드릴 거고요. 뭐 노란톡방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 계신지 간단히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뭐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어서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장 전에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시장이 어땠는지 분위기 어떤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하실 수 있게 내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증시 점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주간 특징주 한 종목씩 들어가 볼 텐데요. 지지부진한 시장이었지만 수익을 낸 종목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도 매매해서 수익 냈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필옵틱스, 이번 주에 또 좋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공략하셨던 또 이유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좋아진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는 기업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OLED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 있고요.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는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네. 거기에 대한 호재 뉴스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630억 정도의 좀 제조 장비 공급한 계약을 했고요.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인식할 수 있는 이 630억 매출액이 올해 내에 다 연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 계약 기간이 올해 내에 다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이 있어서 확실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간 특징주도 굉장히 많이 좀 다뤘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 얘기해서 그때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 뒤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뭐 실적 좋고 모멘텀까지 많았던 기업이다라고 결론져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특징주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그만큼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져온다는 것.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라든지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좋기 때문이니까 꾸준히 봐주시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사실 자동으로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또 좋은 수익을 안겨줬었던 종목 일진 디스플입니다. 터치 센서부터 모듈까지 전공정을 내재하면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역시 뭐 포커스는 또 실적에 맞춰져 있겠죠. 아, 네. 사실은 일진 디스플레이는 실적이라기보다는 재료 모멘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오늘 뭐 강의 드릴 내용 중에 좀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평선 밑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그대로 급등하는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나 뉴스를 찾아보면 사실 별 호재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업황이 좀 살아나다 보면 같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 흑자 전환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진 디스플레이는 2주 전인가 한번 저희 주간 특징도 다뤘던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거래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금 재차 이전에 어떤 매집봉 위에서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던 모습을 보였던 기업인데 결국에는 뭐 올해 또다시 뭐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 거는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진 관련된 그룹주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일진 뭐 다이아도 있고요. 네. 거기 관련된 이제 사파이어로 이제 되게 단단한 제품들을 이제 자를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성에 대해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그룹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대감 플러스 주가가 너무 최바닥이었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은 이제 실적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번 주에 좀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복합적인 방향으로 이제 보고 분석하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중국 반도체 제재에 따른 또 반사이 기대감이 있다. 또 중고 관련해서 또 항상 이제 거론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는 참 독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을 중고 장비를 사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선을 해가지고요. 파는 건가요? 다시 이제 재판매를 하는데요. 중국에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큰 모멘텀이 용인의 반도체 대규모 이제 클러스터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 좀 제품들을 이제 중고 장비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하이닉스를 기반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네덜란드 이제 EUV 장비 기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모멘텀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한번 났다가 조정받을 때는 한번 반드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밋밋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는 과정성에서는 동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모멘텀과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특징주를 한 종목씩 보니까 확실히 요즘에 트렌드가 반도체, IT 이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 다 그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주들 계속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탈 반도체주로 이제 다른 반도체주 말고 다른 종목도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한진칼인데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뭐 증자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게 좀 무산이 되게 되면 이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지주사다 보니까 네.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생길 때 한진칼에 한번 항상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계열사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는 수익이 대다수일 거고요. 아마 영덜 재무제표로 잡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주가가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갔던 건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재발됐을 때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지주회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는 어쨌든 이제 점차적으로 또 실적이 개선될 여지들은 또 생기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뭐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환율이나 유가 이런 것들과 또 복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진칼도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또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든지 주가를 급등시킬 수도 있는 요소니까 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레몽 레인인데 엔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콘텐츠 만드는 회사고요.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1분기 때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콘텐츠를 공급한 회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실적이 작년 4분기가 아니라 올해 1분기에 좀 잡혔던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좀 적자를 기억한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가면의 시간이라는 드라마도 좀 있었고요. 새로 이제 신작들도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레퍼런스가 계속적으로 쌓인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들도 좀 같이 좀 진행하다 보니까 대항한 좀 사업들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2분기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보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엔터주 보시면은 이제 엔터주 내에서도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죠. 뭐 JYP 엔터는 굉장히 또 강하고 뭐 SM은 좀 물량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또 엔터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휴일도 또 껴있기 때문에 약간 휴식도 취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면서 그렇게 다음 주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는 행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ASCO 같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행사도 있고 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약간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진행되는 행사고요.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바이오주들이 목요일날 특히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분명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이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 입증이라든지 그게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좀 투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이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네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바이오 아이템이 있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이제 동화약품 좀 괜찮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매매도 했었죠. 맞습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여서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이제 마스크를 좀 안 쓰고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들 많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고 치약류를 또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좀 크게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동제약은 사실 이제 바이오 아이템보다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비타 500 네.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쵸.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삼다수 생수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 생산해서 만드는 회사예요.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액은 좀 크게 영향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모멘텀이 충분히 좀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1분기 잘 나왔던 바이오 제약주 위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바이오 주에서도 좀 약간 그런 리스크가 큰 기업들보다는 돈 버는 기업도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주는 우리 런앤런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섹터였는데 무슨...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를 좀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들 선별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일정 볼게요. 애플의 세계개발자 컨퍼런스 요거는 이제 이슈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MR 헤드셋이 처음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XR, 뭐 AR 이런 관련된 기기들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소강 상태에 이제 숨골이 들어간 이 업종에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좀 살아낼 수 있는 모멘텀과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GPT 뭐 이슈도 있고요. 뭐 AI 반도체 이슈도 여러 개 좀 살아 있는데 결국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태지 살짝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 위주 나와주는 기업도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들은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애플워치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애플에서. 네.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있고 근데 이제 가격이 거의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살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말씀 주신 게 결국에는 상용화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맞죠. 우선은 이제 뭐 지금 뭐 전기차도 아직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비싸기 때문에 차가 차량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P를 누르면서 Q가 늘어야 되는데 결국 말 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안정화해야 되고 그 가격만큼의 어떤 성능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가긴 가겠지만 거기에 어떤 작은 뭐 파동도 있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좀 나와주는 기업들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제품은 또 이제 약간 감성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로열티가 또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디자인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이슈인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고 신규 편입되는 종목을 보니까 확실히 2차전지 관련 주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좀 편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판단하기 뭐 그 기업을 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이 전기 지수가 바뀐다는 거는 사실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리고 또 공매도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편입된다고 해서 바로 뭐 진입하시기보다는 공매도 이슈로 해서 뭐 혹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에 한해서는 차곡차곡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주가를 좀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분명하게 좀 주가가 크게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무리한 접근보다는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고 실적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좀 덧붙이면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로 지수 편입이 되면 신규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 편입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시려면 일단은 지수 편입되고 추이를 좀 보시는 게 괜찮다. 천천히 보셔도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방한한다. 이것도 AI 관련주에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주가 이번 주에 초반에 굉장히 좀 시세가 나고 후반부로 가서 좀 순고리가 나오긴 했는데요. 칩셋미디어 이런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업들 흐름들 보면은 종가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밑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인 AD 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한가까지 갔었으니까 네네. 기대감들로 인해서 따라가면은 분명 좀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온 기업도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칩셋미디어는 확실히 좀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잘 나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성장하는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경제활정 체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도 강의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과 주가의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 물론 이제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지만 그런 기업들,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네네. 뭐 방산 섹터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I3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IT 섹터 쪽에서도 뭐 지니언스 이런 기업들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해답도 여기 실적에 따른 부분들을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과 주가가 과연 상관관계가 높은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적정 주가인지 또는 오버슈팅된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결국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는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챙겨보시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얘기 드렸던 방송에서 드렸던 공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리뷰를 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 제목부터 먼저 좀 읽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할 때 척도와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하기에 앞서서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런 기업이어야만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계속적으로 원행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결국 실적이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실적 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사기 부담스러워요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 회사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그렇죠? 뭐 다양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심플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EPS, 주당순이익의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수 있는지 기업인지에 대해서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또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기업들 그런 타이밍에 잡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트레이딩과 매매가 아니고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꼭 같이 병행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지수는 작년 또는 재작년 대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기업을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내 계좌에 대한 퍼포먼스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실제 종목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번 1분기 엔터주들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주가는 6만원 정도였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10만원은 넘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는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YG 플러스 상대적으로 YG 엔터 다른 주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실적을 명확하게 못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모두 이번 1분기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요. 그동안에 한 해 동안 벌었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뜻은 올해 1분기 실적만으로도 그동안에 없었던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반대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겁니다.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지난번 7,5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파동에서 끝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 구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 회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50억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다라는 거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와 모멘텀도 충분히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지금 이 자리도 매우 매력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60분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월 달에도 가져왔던 기업이었어요. 주식헌터 시간에 다뤘던 기업인데 사실 이 회사는 약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의 한정적으로 매출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브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엔터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액 굿즈라든지 MD 상품들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YG 엔터 당연히 블랙핑크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데뷔하는 기업도 있고요.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런 아티스트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브라는 음원 플랫폼 앱 그걸 운영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사업 다각화되어 있고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타 다른 어떤 엔터사들보다는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자리 이번 주 목요일 주가 종가가 대략적으로 한 6,6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600원 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반보다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조정과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 보이는 차트 화면은 60분봉 차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테두리 친 날짜가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바로
갭상승을 했는데요.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원웨이로 한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올해 실적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22년 연간 영업이 64억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가 80억이었기 때문에 2, 3, 4분기가 단순히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320억. 그러면 올해 엄청난 폭발적인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모아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H테크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반도체 이제 OLED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1분기 호실적 다뤘던 기업이었습니다.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7억 정도가 나왔고요. 17억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 대비해서 두 배로 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8억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17억 정도가 나와서 두 배 넘게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17억 정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한테 OLED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에다가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3, 4분기에 플래그십 모델 나온다고 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성장을 하고요. OLED 납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PNH테크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는 추세를 깨지 않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눌림을 받긴 했지만 추세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다. 작은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22년 영업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37억, 48억이었습니다. 근데 17억 정도,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2022년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런앤런 시간에도 5월 6일날 얘기 드렸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 가지 플러스 알파 뭐 차량용 정잔 쪽에도 들어가는 OLED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고요. 크게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공략해야 될 실적이 좋은 디스플레이 쪽이다. 아까 저희가 이제 오현희 팀장이랑 같이 얘기 드렸지만 업황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 중에서 분명 실적 괄목하게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어야만이 52주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NH까지 좀 두 번째 기업 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i3라는 IC 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요. 적외선 센서 만드는 회사예요. 방산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이번 주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 1분기 영업이익은 1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30억을 거뒀고요. 30억이라는 숫자가 얼만큼 대단한 숫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2년의 연간 영업이익이 5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2년의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1분기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커지겠죠. 30억이라는 실적이 올해 2,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120억. 그러면 22년 실적 대비해서 두 배 넘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그런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산 섹터 보시면 좋지 않습니다. 실적. 왜냐하면 우선 뭐 누리호 이슈도 이미 끝났고요. 재료 소멸이 됐고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i3 시스템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밑으로보다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시키는 만드는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실적 좋은 기업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기업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계좌를 크게 늘려나가고요.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27,850원 정도였어요. 근데 주가는 28,000원으로 다시 한번 50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또다시 2분기에도 좋은 실적 낸다고 했을 때 동사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기업은 이제 클리오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좀 기업이고요. 거래 정지가 됐던 기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참 이제 횡령 관련된 이슈가 많았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었고요. 그렇죠? 클리오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뭐 시중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은행주도 횡령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 좀 아쉽게도 상장 폐지가 곧 될 거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분을 다 인수해가지고 상장 폐지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적이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10만원이었던 주가가 1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클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20년의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1분기 실적 또한 사실은 추정치 비슷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워낙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좀 많이 업황 투심을 살려냈고요. 같이 좀 움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신고가 경신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번 주 목요일날 화장품 섹터 다시 한번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주가 흐름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그루드랩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낙폭을 좀 큐다가 좁히긴 했지만 다른 화장품 주들이 좀 더 잘 간 부분들은 결국에는 강력한 시태가 됐다는 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클리오라는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차트 흐름 보시면 좀 지난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도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이 2021년, 2020년에는 500억 정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500억 정도가 됐던 회사인데 22년에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운반 비용이 차지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신산업에서 만드는 이 핫스태핑 제품을 이제 전반 고객사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배를 선적시켜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반비 굉장히 비쌌습니다. 코로나 때 물동량 비용이. 그래서 주가가 잘 간 기업이 HMM이었죠. 근데 이제 BDI 지수가 내려오면서 운임 지수가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운임비로 인해서 고생했던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좀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경동나비엔 기업 보시게 되면 이번 1분기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슈는 운임비용 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명신산업 이번에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77억 원 나왔습니다. 그럼 산순평균적으로 올해 2천억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놓고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명신산업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작년 4분기부터 좋아졌는데 주가는 잘 안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 1분기에 준하게 잘 나왔고요. 그런 게 올해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는 장기 이평선 부근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실적 계속적으로 잘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식헌터 시간에도 사실 4월 20일부터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주가 흐름이 보시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결국 실적이라는 거고요. 여기 차트 화면 제일 우측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 좋을 거라고 했는데 주가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그런 섹터가 또 조선 섹터였어요.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흐름도 좋았고 이 회사의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MS 오토텍이라는 회사도 주가 흐름 최근에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룹사들끼리 실적 보면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명신산업 충분히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이었고
지금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장기 평가 부근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잘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글로벌 EV사에도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전방 고객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동사 또한 이 핫스태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의 핵심은 한 번 충전해서 얼만큼 주행 거리를 보내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핫스태핑이라는 거 핫스태핑이라는 건 차량 경량화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 차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주행 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사실 실리콘2라는 기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104억이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 얼마 나왔나요? 74억 나왔어요. 근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1분기가 좋을까요? 올해 4분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요.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클리오와 같은 계통에 있는 회사로서 동사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21년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어요. 20억인데 그때 실적의 3분의 1을 이번에 1분기에 걷어낸 겁니다. 그러면 2, 3,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고 한다고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추론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74억 정도가 올해 예상될 수 있는 영업이익일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는 그동안에 유례 없었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 목요일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5,100원 정도인데요. 지금 주가는 7,000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워낙 괄목할 만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결국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실적이란 주가는 상관관계가 매우 매우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줄기를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주가의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진산업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진산업 보시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62억이었어요. 근데 이 실적도 21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274억 원 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적이 2,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나아진다고 한다면 올해는 1000억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눌릴 때마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과 좀 주가의 상관관계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 드리는 실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좋은 기업들 혼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채널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 말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장중에 저한테 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있는 종목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이 강의 자료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자료 오셔서 마음껏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끝까지 잘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줄평을 들어볼 시간인데 먼저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빅 이벤트를 앞둔 한주입니다. 역시나 올해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하지만 종목 장세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이제 계좌를 좀 판가름 해주기 때문에 꼭 좋은 종목, 제가 얘기 드린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잘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분명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FOMC 이전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개별 섹터와 종목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 이제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FOMC 이후에는 또 시장이 또 방향성을 뭐 잡든지 그렇게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FOMC가 끝나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이틀 연속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빨간 불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형주 수급들이 이미 많이 좀 들어왔다가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의 어떤 새로운 수급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는 좀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판단하기로는 실적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된 좀 미드스몰캡 중소형주 위주로 좀 잘 선별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좀 약간 탄력성도 좋다 보니까 수익의 기회도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어떤 시장에서도 또 시세를 내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그런 종목들을 또 발굴하고 찾아다고 또 매매하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주식 공부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익히시면서 소액으로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장 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추후에 이제 노란 톡방 안내까지 해드리니까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 드리고 있고요. 채널을 통한 노란 톡방으로 입장까지 가능합니다. 장 중에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꼭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가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답장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니까요. 아직도 추가 안 하신 분들 꼭 추가하시고 추후에 노란 톡방 안내까지 받으셔서 매매하시면서 수익 보시고 공부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